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계. 1번 문제입니다. 기계. 2번 문제입니다. 물건. 2번 문제입니다. 물건. 3번 문제입니다. 신문을 읽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신문을 읽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뭐 하러 왔습니까? 1번. 세 달 전에 왔습니다. 2번.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3번.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4번.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뭐 하러 왔습니까? 1번. 세 달 전에 왔습니다. 2번.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3번.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4번.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영수 씨를 알아요? 1번 아니요, 달라요. 2번 아니요, 몰라요. 3번 아니요, 지금 없어요. 4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13번 문제입니다. 이영수 씨를 알아요? 1번 아니요, 달라요. 2번 아니요, 몰라요. 3번 아니요, 지금 없어요. 4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1번 영화관에서 봤어요. 2번 남편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서울하고 부산에 가봤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1번 영화관에서 봤어요. 2번 남편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서울하고 부산에 가봤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1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16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16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17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9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비가 와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잘 됐네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21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비가 와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잘 됐네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22번 문제입니다. 이 물건들을 선반 제일 위칸에 쌓아두세요. 그곳은 너무 높아서 제 손이 닿지 않는데요.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 물건들을 선반 제일 위칸에 쌓아두세요. 그곳은 너무 높아서 제 손이 닿지 않는데요.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일회용 종이컵 값으로 5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일회용 종이컵 값으로 5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